최고의 애널리스트 최애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드린 대로 조선업종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기업분석부의 최강식 연구위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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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최애만 처음 찾아주셨잖아요. 저 8월에 한투에 조인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방송 출연은 처음.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고 저희 회사에 오신 방송, 네, 지도 처음이죠. 얼마 안 되셨고. 세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좀 어떠신가요? 네. 솔직한 얘기를 하긴 좀 좋죠. 예. 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조선업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후판 가격 인상 때문에 좀안 좋았다가 다시 수주액이 나오면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는. 근데 왜 주가는 답답할까? 근데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최근에는 좀 최근에 네.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오. 네, 답답하신 건 아마 5월부터 거의 기다리신 뭐 것 같아요. 10월까지 계속 흘러내렸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후판이 너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서 2분기도 충당금 엄청 쌓고 적자 내고, 네. 그리고 좀 억울하죠.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 너무 잘하고 성과가 올랐는데,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통제할 수 없는 후판이 나중에 올라 버리니까, 그때 받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날 거야라고 받았던 것들이 다 그냥 적자나 BEP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실망했고 쫘자자 흘러내렸던 것도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 주가 흐름은. 네.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수주도 많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신조선 나중에 이제 좀 보겠지만은 주변 여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조선업종분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하향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년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요. 근데 조선이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조선주는 내년 실적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뭐죠? 제네시스? 지금 막 신차나오고 잘 팔려요. 지금 실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주해서 2년 후 3년 후 그렇죠. 2, 실적이기 3년 후. 때문에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시기 힘들겠지만 2년 후 3년 후 컨센서스를 가져다가 PR이 얼마인지, ROE가 얼마여서 PBR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주를 어떻게 네. 하고 있나 이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지표상으로는 네. 대단히 많이 오른 선가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삼성도 현대중공업도 그걸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뭐 수익성이 또 나겠네라고 하면서 한 번에 다들 매수 들어오고 반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역으로 2, 3년 전에 계약을 했던 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뭔가 말씀하신 후판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만들수록 손해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만들수록 손해였죠. 작년에도 현대중공업 그룹은 로우싱글에 약간의 이익을 남겼는데 삼성이나 대우는 일회성 다 빼고도 네거티브 로우싱글 정도로 적자였어요. 올해도 그렇고. 삼성은 내년에도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만들수록 손해인 건 맞는데 우리는 어리고 사실은 리포트 제목은 갑조선이지만 우리는 주로 어리고 사이클이 와서 서로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면이 들어올 때 엄청 바가지를 씌워서 당연히 좋은 가격을 받아서 돈을 잔뜩 버는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재작년, 작년, 올해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도 벌어지는 일인데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받아서 2년 후, 3년 후 벌어들일 돈을 반영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셔야 됩니다. 예. 실적 시전에 실적이 잘못 나와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럼 첫째 이제 뭐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주가는 언제 얼마나 먼저 선행을 할까? 기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사이클 산업이고, 각자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걸 알아야지 이제 투자의 시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수주하는 배들이 얼마나 돈을 벌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저희가? 번째 질문은 선행성이라는 게 실적에 대한 선행성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2024년 인도물을 그 영업을 끝내고 아, 있거든요. 수주. 2024년에 내보내는 배면 실적은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잡히는 부분들이요. 그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선행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행성은 우리는 뭐 흔히 수주 산업, 수주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묻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수주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에 괜찮은 수주를 하니, 하루에 10%도 올라주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선행성은 실적은 백록 너머에 있는 2년 후 정도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주 마진이었죠. 네. 이거는 좀 장표를 보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는 현대요, 아래는 삼성대우의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 작년에 이제 현대는 약간 플러스 로신 걸, 삼성대우는 마이너스 3, 4%였죠. 네, 그렇네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야드에서 만든 배들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척수 기준인데요. 네. 2020년에 쫙 만든 배들이 스틸 커팅한 배들이 2018년, 19년 수주한 애들이 주였고, 진수를 한 배들은 2018년이 중심이었어요. 네. 스틸 커팅이라 함은 철판을 자르는 거예요. 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진수는 도크에서 블럭을 다 붙여서 배가 떨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빼내는 겁니다. 네. 근데 스틸 커팅에서 진수까지 매출의 거의 85%가 잡히거든요. 자, 결론은 작년에 실적 잡힌 배들은 2018년, 19년 수주한 애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러면 지금의 수주 마진은 2018년, 19년에 수주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왼쪽은 2018년, 19년을 100이라고 이제 기준점을 잡고 얼마나 움직였냐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후판이 100이 170이 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후판은 매출 원가 성과의 뭐 15% 정도밖에 안 돼요. 밖에는 아니죠. 그래서 후판이 2018년 19년 대비 70% 올랐는데 원가의 영향은 10.8% 11%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성과가 요 11%보다 더 오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동글뱅이 2번 부분에 컨테이너, 탱커, 벌크 등등이 5월, 6월, 7월부터 후판 인상폭을 다 흡수하고 돌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예상은 11%, 뭐 16%, 19%, 20%이니 이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준하는 수준으로 이게 날 거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도 3분기부터 받고 있는 물량들은 미드싱글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또 성과가 너무 많이 오는 컨테이너 같은 물량들은 무지하게 많이 이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보고서를 막 쓰고 얘기하면은 존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요? 실적 발표 때도 요즘 받는 거는 마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주죠.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회원사들이 봤을 때는 너네 이렇게 당기잖아. 그렇죠. 그럼 깎아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네. 유인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지만 막 떠들진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도 올랐지만 어쨌든 더 많이 올라서 네, 그 비용이 부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 신조성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과는 당연히 중요하죠. 네. 모든 산업에서 ASP가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이기도 하고 근데 성과는 뭐 후판이 올랐으니까 원가 증가해서 올려주세요, 고객님. 안 올려줍니다. 왜 눈에가 손해 보는 거지고 또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되게 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원달러 환율 1,180원일 때 수주해서 이 배 만들면은 1,180억 원이 들어오겠네라고 했는데 환율 떨어지면은 그 당시 가면은 뭐 천억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산업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잖아요. 네. 조선 산업에서 신조 시장, 배를 주문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보실 수 있는 지표가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반등을 하는 구간이면 성과는 무조건 올라요. 당연히 배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주문을 하시는 건데 그 주문을 할 때 글로벌리 한 2천 척의 선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3천 척을 만들고 싶어요, 고객님들이. 네. 그러면 먼저 찾아와서 빨리 잡든지. 늦게 오고 두면은
나도 만들고 싶고 내 옆에 회사도 만들고 싶은데 서로 만들어 달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 거죠. 네. 잔고가 늘면 성과가 오르는 건데 우리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4분기부터 컨테이너가 막 쏟아지고 우리 잔고가 가파르게 차 오르면서 계속 성과를 올려 불렀던 겁니다. 성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대단히 조선사들에게 유리하다. 저 여기 와서 처음 쓴 자료 제목이 갑조선이거든요. 네. 우리가 갑인 이유가 장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여기 8페이지인데 보시면 이게 회사의 리얼 데이터는 아니고 클락슨 기준이어서 네. 약간 뭐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9년, 10년, 11년 우리 슈퍼사이클 때 빅3, 삼성, 대우, 현대와 삼호, 위포가 330척의 배를 선박을 만들어서 내보내 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조선사를 어려워지고 해양에서 빅배스하고 대규모 인력 조정과 정말 힘들었었죠. 네. 네. 근데 선박 부문은 한 25% 정도 줄였다라고 추정이 되고 2017년, 18년 실제로 한 250척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를 보시면 뭐 올해와 당연히 차 있고 내년, 내후년, 2024년의 절반이 차 있어요. 그러면 뭐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백록 길이가 3년인 겁니다. 3년. 그런데 이것도 숫자가 좀 작은 게 과소 포장되어 있는 게 클락슨에 안 들어간 것들도 아직 있고요. 이제 한 달 전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별로도 있는데 제일 밑에 미포조선은 원래 잔고가 좀 백록 길이가 짧아요. 배를 빨리 만들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1년 반, 2년 걸리는데 미포 중소형 선종은 뭐 13개월 만에도 만들거든요. 배가 조그매서. 배가 사실은 조그마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미포가 12%여서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현대랑 삼호랑 삼성은 2024년 인도물도 거의 다 채웠다. 그리고 우리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탑티어 조선사들도 2024년 슬롯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차는 겁니다. 나 2024년에 배 받고 싶은데 찾아가봐도 정말 몇몇 슬롯, 벌스라고 하거든요. 만들 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이럴 때 우리는 어지간한 가격으로는 계약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이면은 2003-4-5년 슈퍼사이클에 준하는 수준이고요. 신조선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미드싱글 걸 정도로 받고 있다라고 하기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도 속으셔서 뭐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네. 2024년 실적은 네. 엄청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또 두 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항상 조선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의 그 영화를 기억을 하잖아요. 2007년, 뭐 8년 그렇죠. 그때 슈퍼사이클들 그때는 과연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 이익률 기준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네. 그때보다 절반이면은 주가는 절반 정도 회복하고 이런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점이니까 네.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그래 2024년까지는 됐어. 여기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수주가 될지 안 될지도 수주 산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일 네.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 사실은 그때 벌어들였던 이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때 현대중공업 그룹은 분기에 잘 나올 때는 15%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삼성대우는 7, 8%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모두가 1조 클럽에 들어갔죠. 네. 우리 회사 1조 세진진 났잖아요. 3분기만에. 네, 그렇죠. 조선사들도 1조 클럽이었었어요. 그랬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매출이 컸었습니다. 14조 원 매출에서 뭐 빅3 각각 조선해양 부분만.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벌었던 건데 우리 조선사들이 매출이 그 수준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당분간. 네. 네. 공장은 다 있고 땅도 있고 다 설비들은 뭐 팔기도 했지만 살아있지만 우리 노동자분들이 안 돌아오세요. 아, 사람이 없어서. 네, 사람을 못 구할 정도. 왜냐면 다른 건설 현장도 좋은 일자리가 많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뭐 거제에서 뭐 강아지도 뭐 많은 자리 물고 다닌다 그런 시절처럼 네. 그때 정말 임금 수준이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적자도 내고 있고 뭐 2, 3년 후에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금을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오십시오라고 못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시가총액은 뭐 엄청났는데요. 예, 현대중공업이 지금 쪼개졌지만 50조 네. 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10조 원이 안 되니까 그때 뭐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뭐 주가가 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 반영돼야 될 자리는 많이 남아있죠. 예. 밸류션으로 얘기 드리면 현대중공업이 가장 실적 좋을 때 ROE가 30%대였고요. 네. PBR 6배 받았습니다. 네. ROE 30%에 PBR COE 5% 주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IPO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IPO 하면서 북을 6조로 시작했잖아요. 네. 북이 그렇게 늘지 않겠죠. 당분간은 그냥 BF니까 2023년에 4년에 전체적으로 한 10조 원 안팎의 매출에서 영업이익률 10% 난다라고 해보시죠. 1조 벌죠. 네. 영업에서 약간 빠지고 세전 뭐 세금 내죠. 한 6, 7천억이다라고 하면 ROE 10% 나오는 거예요. ROE 10%.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10%, 네. 뭐 10% 초중반. 그러면 예전처럼 COE 5% 주면은 또는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PBR 2배 또는 뭐 2배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시가총액 12조, 13조 또는 15조.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도 갈 수 있는 건 거죠. 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조금만 알려주시면 아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아마도 집중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내려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대중공업 예시로 들었는데 뭐 조선주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좀 이 기업이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공식적으로 커버리지 하는 거는 현대중공업 아직 블랙아웃이어서 못 쓰다가 풀렸는데 아직 좀 바빠서 못 하는 거고요. 네. 미포조선을 가장 좋게 보는데 이유는 아까 백록이 미포 짧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빨리 만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량들을 받았는데 빨리 실적을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배 선박 건조 기간이 길고 해서 2023년에야 그 실적을 볼 수 있어요. 네. 미포는 단납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대장주는 미포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또 대형사들보다 PBR 밸류션이 약간 더 지금 싸기도 하고요. 저 친구들 1.6배, 1.5배일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이 올라도 1.3배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션 저평가 매력도 보이고 그래서 야드 중에서는 미포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조선업이 좋아지면 기자재 회사들 다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HS대 엔진하고 한국카본을 이번 인덱스 자료에서 같이 넣어서 예전에도 봐왔던 회사들이지만 특히 강조를 드렸는데 양사 모두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예, HS 엔진, 세계 2등의 선박 주기 엔진 제작업체거든요. 1등은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회사의 리스크는 현대와 대우의 기업결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결합되면은 우리 고객의 3분의 1이 현대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민한 이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일이 언제든 발표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인데 9월 말에 EU가 또 고민을 미뤘어요. 네. 또 한정없이 뒤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저는 한 뭐 수년간 장기 투자하자이지만 HS텐지는 약간은 방망이는 짧게 잡아야긴 합니다. 언제든 그린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매출 6천억인데 수주가 상반기 때 6천억 했고요. 연간으로는 1.2조 갈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 못 드렸는데 CO2 규제를 위해서 LNG DF 엔진이 채택이 막 늘고 있거든요. LNG DF 엔진은 더 만들기 어렵고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좋아요. 근데 HS 엔진의 수주에서 절반이나 요즘 DF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믹스도 좋아질 거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엔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HS 엔진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 조선사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싶지만 대형 선박들 엔진은 좀 건조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 거를 쓰거든요. 많이. 네. 선주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수주한 것들을 쭉 보시면 대형 컨테이너들을 여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국 엔진 업체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현대중공업 엔진에게도 오고 HS 엔진에게도 많이 오게 될 건 거죠. 그래서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한국 카본은 우리 나라가 LNG 운반선 그렇죠. 최강자잖아요. 네. 그게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본행제를 만들 수 있는 기자재 회사가 둘밖에 없습니다. 한국카본 동성아인테. 둘 다 상황이 좋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 이상으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네. 조준사들이 LNG선을 더 만들 수는 없거든요. 캐파 때문에.
작년에 최고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실적이 내려갔습니다. 뭐 원재료도 오르고 근데 다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올해 탑라인도 꺾인 게 내년 내후년에 다시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작년만큼 수준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왕년에 제가 막 두 배, 세 배 막 부르던 정도의 그런 업사이드는 아니지만 조선 시황도 좋고 LNG선 시황도 좋고 얘네들 또 완만하게 상황은 좋을 거다. 실적도 좋아질 거고 주가도 오를 거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종목 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주를 여쭤봤는데 그거를 사실 질문을 못 들어요. 수주 전망이요? 예. 그거는 좀 맞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5월부터 주가 빠질 때 시장이 많이 걱정하셨던 거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작아지겠네? 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금 400만 TU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은 2007년 가장 좋았던 시기인데 그때가 330만 TU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발주였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내년에 꺾일 수 있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모두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의외로 되게 괜찮을 수 있다라는 시장 컨센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몇 개의 그림을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여기입니다. 네. 보시면 그림 11번 보고서에 있었던 겁니다. 왼쪽에 그림 11번 이렇게 분기 기준인데 아무튼 지난 트레일링 12개월 동안은 470만 TU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실적을 알 수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EBITDA가 연간으로 쫙 있는데 올해 돈 번 걸 보세요. 엄청 벌었죠. 말도 안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네. 내년에 감익입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는 픽아웃 논란에 이제 휩싸일 수 있는데 저는 의견이 없고요. 근데 대신 내년에 돈을 덜 벌지만 저 버는 것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내가 컨테이너 선사면은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데 뭘 해야 될까요? 배당 주고 네. 세금도 당연히 내고 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0여 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양민과 원을 빼고 모두 다 발주를 했어요. 양민과 원은 지금 마무리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양민과 원이 재밌는 게 우리 라이벌들이 발주한 것보다 3, 40% 높은 가격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속상해요. 좀 빨리 할 걸. 그런데 네. 그래도 한대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양민과 원이 끝내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내년에도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이익이 쌓여있기 때문에 2차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왜냐하면 허겁지겁 작년 말부터 지금 발주하느라고 LNG DF를 별로 못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CO2 감축률이 30%밖에 안 되는 배드를 인도받을 거기 때문에 2030년대 들어가면 40% 감축 요구받을 때 이 배들은 약간은 페널티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LNG DF를 해야 되겠네? 라고 고민을 하시고 협의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더구나 1등 AP 몰로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선을 현대중공업에다가 잔뜩 발주했거든요. 네. 근데 머스크가 한장 움직이면은 애들은 나도 저걸 해야 따라가는 되겠구나 따라가는 건데 메탄올 추진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머스크는 그 주유까지 모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시장에 던진 건데 그러면은 머스크는 메탄올이지만 나는 LNG DF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2차 투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림 13번은 보시면 네. 제가 시황을 판단할 때 자주 늘 보는 게 매주 보는 게 페이백 피어리어드거든요. 내가 선박에 투자해서 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투자비품으로 몇 년을 뽑아내냐. 근데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4천 TU는 1.2년입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 말씀하시죠? 네, 오른쪽 네. 그림 13번입니다. 네. 그리고 9천 TU 것도 4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슈퍼 사이클 때보다 더 좋기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운임이 반토막 나도 괜찮아요. 운임이 절반 빠져도 괜찮을 수입니다. 지금 너무 비성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수익률도 투자 매력도 여전히 계속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컨테이너가 뭐 400만 TU는 안 나올 수 있더라도 여전히 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좀 길어지는데 컨테이너 말고도 탱커는 지금 아주 안 좋거든요. 네.
여러분 작년 여름 정도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될지 아셨던 분 있을까요? 그렇죠. 몰랐죠. 업계에서도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네. 뭐냐면 공급 요인은 없어요. 워낙 불황이었기 때문에 배가 안 나오는데 수요에서 선진시장의 내구재 리스트타킹으로 막 튀어버리니까 물론 항만 문제도 있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탱커 내년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탱크 공급이 없고요. 해체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공급단은 가벼워지고 있는데 수요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리오프닝이죠. 네. 유가가 또 유가 인플레이션으로 오르니까 네. 오페크 플러스 정산하거든요. 그 물동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탱커 해운 시장과 그리고 탱커의 신조 시장 발주가 내년에 컨테이너만큼이나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 플러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LNG인데요. 여기 네.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우리 LNG선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시장이고 여태 되게 좋았거든요. 셰일가스, 지금은 또 카타르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근데 CO2 규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올해 초에 쓴 자료들인데 재반복하는 거지만 배가 2023년부터 천천히 가야 됩니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스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데 천천히 가면은 다들 불편하죠. 네. 네. 내가 1년에 100을 나를 수 있는데 90밖에 못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LNG 캐리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손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체를 600분의 1로 줄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나르는 건데 안은 마이너스 160도, 밖은 30, 40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기화가 돼요. 근데 기화가 되면 정말 위험한 게 부피가 600배로 다시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0.2에서 0.5%를 버리고 이게 하루에 몇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빨리 달리고 있는데 2023년부터 CO2 규제가 시작돼서 예전에 만든 배들 중에서 2010년부터는 LNG로 추진하는 배들이 LNG선이었었어요. LNG를 네. 달고 다니니까 이걸로 엔진룸에 넣는 MEGI, XDF가 메인이어서 2010년 이후에 만든 배들은 문제없는데 2010년 이전에 만든 200여 척은 대단히 큰 손실률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고 이거 200척 다 스크럽 앤 빌드, 교체 발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LNG 파이프라인이 너무 좋은데 네. 교체 발주까지 붙어버리면 LNG 신조시장은 계속 좋을 겁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거든요. 2018년 이후 올해 사상 최대인데 내년에 카타르도 있죠. 뭐 네. 이런 것까지 하죠. 그럼 LNG선 시장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유 어떻게 이 정도로 계속 받아요. 사람도 못 뽑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 수주가 외출만큼만 받아도 선가만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면 2022년이니까 2023년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2024년은 더 좋아집니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공감을 하시면 조선주 주가는 여기서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대로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얘기해봤고요. 기업분석부의 최강식 연구원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최애만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